검사 결과 나왔나요? 혈액 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결합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고압 산소 치료까지 했는데 의식이 너무 안 돌아오네. 설마 안 돌아오진 않겠죠? 발병 시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뇌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네. 뇌 손상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MRI 먼저 찍어보고 얘기하죠. 그럼 빨리 찍어주세요, 빨리!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순서가 어디 있고 절차가 어디 있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찍어달라고요. 빨리요!